예,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후보자의 학력 위조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후보자의 학력 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 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후보자 20대일 때 학력 위조를 했던 것보다도 2000년 후보자 권력 실세였을 때 학력 위조를 했다는 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국정원장 자격 문제에서 왜 중요하냐. 후보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쓰느냐 아니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게 쓰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당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자에게 2000년에 당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력 정정 신청 하셨죠? 의원님. 예.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좀. 위조. 아니.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을 하라고. 본질을 건...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본질이지.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금. 아니 저도 의원님 전략을 잘 알아요. 답변. 그렇게 모든 것을 뱉어놓으면은 후보... 그러한 것으로 위조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자료 제출도 거부한 게 국민들이 다 보셨고 답변도 지금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회피 전략이 자,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학력 정정 요청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학력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청했냐? 저는 위조한 적도 겁박한 적도 없다는 것을 제 의원님이 듣고, 이해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나중에 하시고 저 정정 요청은 뭐냐면 원래는 학적부 원본에 조선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대 5학기를 마치고 조선대 상학과 5학기를 마치고 당국대 상학과로 그 편입한 걸로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걸 청문회 제도가 도입돼서 저게 들통날까 두려워서 은폐하기 위해서 광주교대로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가 결정적 실수를 여기서 하는데요. 일단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거부하시면 거부하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본이고 그 다음에 전산화된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걸 좀 올려주시죠. 그 본인이 제출한 겁니다. 전산화된 성적증명서. 원래 숙이 아니고 그 전산화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했으니까 그거는 사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제출하신 거죠? 자, 의원님. 아, 그 답변을 제가 해주십시오.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했고 의원님도 현역 의원 때 그러하시겠지만은 저도 장관 때 아, 광주교대 졸업한 가지 않습니다. 거는... 광주교육대학에 가서 졸업증명서와 성적...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광주교대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좀 제지 좀 질문에 답변 안 하고 자꾸 지금 질문에 답변을 좀 하시죠. 아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아니,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 답은 의원님은 질문 아닙니까? 제가 아니, 위조했고 겁박했고 예. 협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자, 게 아니에요. 자 잠깐만요. 자 위원님 저한테 위원장 이야기 하셨으니까 시간 좀 의원님께서도 시간 좀 빼주세요. 네, 시간 잠깐 있어보세요. 예 네, 잠깐 멈춰보세요. 잠깐 멈춰보라고 시간. 예 네. 의원님께서도 그러니까 위조 겁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후보자께서도 질문 듣고 맞다 그러다 이렇게 가능한 위원이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하시죠. 자 위조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성적 증명서를 전산화된 걸 냈습니다. 2000년에 정정된 겁니다. 본인이 저게 어디 겁니까? 당국대. 당국대요? 예, 본인이 제출하신 겁니다. 제가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당국대면은 당국대 졸업하셨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적증명서가 없습니까? 아,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적증명서 제출하신 건데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국대 거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 어디에다 제출을 했어요 제가? 아니 저희가 요청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후보자가 지금 좀 옛날에 박지원 아니, 후보자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지금 현재 우리 하태경 간사께서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니 후보자가 저희들이 요구 제출하라 그래 제출하시는데 그걸 좀 모르세요? 아니 저는 지금 현재 광주교육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당국대학에 제출했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자꾸 다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한테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어디 걸 주장이 국민들이 다 보고 거. 있어요. 예. 저희들한테 당구 때 저희 국민도 봐요. 아니, 당구 때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거든요.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예. 제출했습니다. 예. 저 맞죠? 예.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그 160학점을 따야 됩니다. 당시 졸업학점 졸업하기 전 예. 당국대입니다 지금. 따야 되는데 저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광주 교대 2년 다닌 걸로 공통 교양을 100학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국대에서 나머지 3학기 동안 전공 선택을 63학점 이수해서 졸업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게 65년 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상식입니다.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교양도 듣고 전공도 듣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졸업 요건에 반드시 이수해야 될 그 의무 학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 학점은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 교양 학점은 몇 학점까지 들어야 된다. 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을 보니까 전공 필수 학점을 72학점 이상 들어야 됩니다. 다 아시겠죠? 4년제 대학 다녔으니까. 전공 필수 학점을. 그리고 교양 필수 학점은 35학점 이내만 인정이 됩니다. 교양 학점을 100학점 이상 들었더라도 졸업 요건에 인정학점은 35학점 이내입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 과목도 인정되는 건 아무리 많이 들어도 53학점 이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겁박해서 저런 부당한 부정 성적 증명서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냐면 저기서는 전공 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들었지 않았습니다. 교양 100학점 그리고 전공 선택 63학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교양 100학점에 졸업에 인정되는 학점은 35학점입니다. 1분만 더. 일단 시간을 주지 않고요. 예. 보충해서 하시죠. 지금 정리하십시오. 지금 발언 아예 예, 정리하십시오. 따진 시간이 그리고 우리 김경희 의원 할 때도 아니 아까 아예 오늘 생중계 하니까 그냥 정리하십시오. 중단을 중단 아니 30초 빠져서 예, 한 30초만 하세요. 네. 교양 필수 학점은 졸업에 35학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전공 선택은 53학점만 인정됩니다. 토탈 그래서 박 후보자가 인정받은 학점은 88학점밖에 없고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빕니다. 그러니까 졸업 자격 무효입니다. 그런데 당국대도 저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졸업이 됐는지 제가 당국대를 방문해서 얻은 답변 결과 박지호 후보자님 졸업할 때 다 2000년에 다 확인하고 한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55년 전이면은 아니 우리 존경하는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예.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당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강을 했습니다. 당국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1965년 그 당시에 당국대학의 학칙을 그러한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하 의원님께서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을 주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당국대학에 가서 물으세요. 예. 자 일단 자 정리하시죠. 제가 자 의원님. 66년도에도 부적입학사에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거기 부정 입학자 명단 38명 중에 박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자, 후보자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 거기 명단에 제가 없으면 된겠지. 왜 거기 제가 부정 입학을 안 했으니까 명단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일단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오전에는 가능한 시간을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꺼지고 나면 생중계를 보신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하시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충분한 보충 질의는 오후에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